라즈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뭐 국내장 괜찮은데, 어제 미국장이 조금 밀렸습니다. 아직은 위험한 상황은 아닌데, 120분 봉상, 예, TQ 120분 봉상, 추세선 이탈 그 위치에 왔어요. 그래서 오늘을 또 지켜보셔야 안전하게 갈수 있다. 이 말씀 꼭 드리고요. 네, 중요한 가격은 26.3 정도 됩니다. 왜냐면, 여기 26.3이 여기거든요. 자, TQ10봉상에서 결국은 요 위에 상단 박스죠? 네, 이전에는 못 갔었어요, 이쪽을. 그런데 올라왔고,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요 밑으로 내려가면 위험하겠죠? 그래서 26.3을 꼭 보셔야 돼요. 오늘은 거래량으로 여러분, 이 상승 하락을 결정 지을 수는 없는데, 그 느낌적인 걸알수 있는, 예, 그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로 240분 봉 거래량을 보는데, 네, 전 뒤쪽에 설명드리고, 자, 일봉상 이걸 한번 보시죠. 저는 지금은 뭐 그렇게 떨어져도, 예, 겁낼 기간은 아니다,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까 여기 위쪽으로, 물론 26.3이 하단부고요. 여기 이제 도지형 딱, 봉이 나온 이유는 여기가 이제 교차점인 거예요. 예. 제가 흔히 말하는 접전지죠. 여기를 올라가느냐, 예, 돌파하느냐, 지지하느냐, 이게 관건인데, 여기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했다가 여기서 딱 끝났죠? 끝나고 바로 밑으로 내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의 박스권이 형성됐다는 걸 캔들로 아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캔들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S밴드 시그니처 차트, 예, 요거를 제가 만들어서 이제 교육용과 예, 유료 배포하고 있는데, 자, 활용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어쨌든 여기가 지금 노란 색깔하고 겹쳐서 주황으로 보이지만 핑크색 영역입니다. 그래서 상승을 가고 있는 구간이니까 예,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지금 하락 추세선을 그었죠? 예, 그러면 어쨌든 27 정도까지는, 여기가 27 정도 되죠? 눌리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근데 꺾이면 당연히 26.3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대신에 여기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줄 거라는 거예요. 예, 이전 그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량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자, 120분 봉을, 아, 우선 240분 봉부터 보겠습니다. 자, 왜 240분 봉을 보시라고 하냐면, 뭐 복잡한 거 보지 마세요. 예, 이건 이렇게 가격 보려고 제가 해놓은 거고, 여러분들이 이거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락할 땐요, 240분 봉이면 두 개면 보통 하루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거래량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두 개씩 이렇게 뜹니다. 요건 이제 작은 것들은 프리장. 프리장은 이제 거래량이 적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잘안 나고, 보시면 두 개씩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센스 있는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음봉 두 개가 뜨잖아요. 여기가 음봉 두 개입니다. 그러면 보통 무너집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음봉 연속하면 반등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언제 반등이 일어나냐? 자, 음봉이 뜨고 후반부 240분 봉에서, 그럼 여기, 요 봉이겠죠, 요 봉? 양봉이 뜨면 반등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 양봉 두개 뜨니까 올라가죠? 그리고 큰 음봉 나오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음봉이 먼저 나오면 당연히 밀립니다. 여기서 이렇게 밀렸다가, 뒤에 양봉이 중요해요. 뒤쪽에 양봉이 뜨잖아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 줍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두 개가, 어제 근데 양봉이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럼 중요한 게 뭘까요? 예, 오늘 첫 240분, 4시간 정도의 차트를 보셨을 때 양봉이 나와줘야 됩니다. 여기서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내려가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계속 보시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보시면 또 하락 쭉 보면, 여기가 이제 하락 구간이죠? 하락 구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음봉, 양봉. 그러면 버텨주는데 뒤에가 양봉이 나와야 돼요, 뒤에가. 근데 음봉 나왔죠? 못 버티죠? 네. 그리고 여기 양봉, 음봉 나왔습니다. 그럼 뒤에가 양봉이 나와줘야 돼요. 음봉 나왔네요? 못 버팁니다. 이렇게 반등을 하되 이렇게 내려가요.
결국은 하락 구간 보면요. 절대적으로 개수가 음봉이 많습니까? 양봉이 많습니까? 음봉이 많아요. 예, 10개를 대비로 하면 하락은 보통 7개가 음봉이 뜨고요. 그럼 상승 구간 볼까요? 상승 구간 이렇게 보시면 양봉 뚝 음봉 떴습니다. 그럼 밀리지만 이게 눌림목인 거예요. 다음에 바로 음봉이 아니라 양봉이 뜨죠? 그럼 이거 밀려 올라가죠. 예, 쭉 밀어 올립니다. 그리고 양봉. 그쵸? 음봉 나와도 바로 양봉으로 또 밀어 올려주고, 음봉 나와도 양봉 밀어 올려주고, 음봉 나와도 양봉 밀어 올려주고. 이게 상승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40분 본 부분 이렇게 굉장히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양봉. 그래서 장 초반에 음봉이 나왔어요. 하지만 뒤에만 양봉이 나와주면, 그죠? 여기 이렇게 양봉 나와주면 어떻게 됩니까? 밀렸다가도 다시 올라가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어제 음봉 나와서 만약에 이게 오늘 음봉 나오잖아요. 그럼 추세상 꺾일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음봉 나왔다 양봉 나오면 다시 밀어 올려줄 거고요. 그럼 매수하기는 훨씬 좋죠. 그래서 어제 저는 10% 익절했거든요. 익절하고, 계좌가 여러 개인데 다 어제 초반까지는 전부 다 플러스겠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는 음전됐어요. 한 계좌는 그 마이너스가 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매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팔고, 그리고 어제 어디에 걸어 놨었냐면 27.54로 끝났는데 중간, 예, 중간 라인에 한 27.8? 요 정도의 자동 매수를 걸어 놨어요. 이거는 어디서 봤냐? 120분봉에서 본 겁니다. 여기 240분봉이 스케일이 크죠? 그래서 120분봉에서 여기 검로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그래서 27.8에 걸어 놨더니 이렇게 내려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예, 매수가 됐어요. 그러면 익절하고 새로 사는 게 낫죠? 이건 무조건 낫습니다. 예, 아유 뭐 어차피 올라가면 이거 누가 장담합니까? 저도 올라가는 추세를 보지만 알수 없어요. 그래서 수익은 줄때 내야 됩니다. 예, 줄때 내시고 다시 매수하면 되니까 저는 그래서 올라갈 때 익절이면 10%를 매도했으면 10%를 다시 걸어둡니다. 아래에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사질 거잖아요. 그래서 10% 전부는 안 사져요. 그래서 저는 5% 정도 여기 아주 가까운 가격에 걸고 LOC로 겁니다. LOC. 무슨 말씀이냐면, 자, 종가가 27.57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LOC를 이 아래로만 거실 필요 없고 28.5나 29 LOC를 걸어두시잖아요. 그럼 무조건 매수가 돼요. 예, 저는 그렇게 물량을 확보합니다. 상승이라고 생각하고 28.5지만 최고 가격이죠? 그러면 30에다 걸어버려요. LOC를 30에다 걸고 만약에 10개를 매도했으면 5개를 매수를 걸어놓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5개 사집니다. 당연히 이 가격을 넘어가면 안 사지겠지만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예, 어쨌든 이런 식으로 LOC 활용하고 당연히 28.5에다 모두 걸어놨을까요? 자동 매수도 걸어놨어요. 그러면 LOC로 안 사지면 얘가 이렇게 돌파할 때 자동 매수로 사지니까 여러분들 보면서 매수하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이렇게 그냥 쉽게 쉽게 매수하시는 게 좋고, 당연히 여긴 지정가랑 예약 매수 쓰시면 좋겠죠. 아래 가격이니까.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120분봉에서 저점 추세선, 예, 이게 깨졌어요. 깨지고 안 좋은 위치로 왔죠. 예, 검로선 뚫고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회색 영역이거든요. 예, 여기 오늘 프리장에서는 상관없는데 본장에서 일로 내려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이런 식으로 내려가겠죠. 이런 식으로 내려갈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중요 라인, 예, 26.3. 이게 왜 중요하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예, 이전 고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딱 박스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뚫고 25.7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익절하세요. 예, 30%에서 50% 너무 많으면 한30% 익절하셔서 아래쪽에 다시 사는 전략 꼭 구사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이제 고점 어느 정도 왔다고 생각하고 계좌 리밸런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전에 TQ 수익 난 거를 매도하고 새로 좀 사고 있어요. 속술도 조금 많이 내려갔죠? 그래서 이제 다시 재매수하려고 이전에 수익 났던 거는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TMF가 어제 좀 많이 올라줘서 이것도 또 이제 수익 실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TMF가 저는 아직은 조금 더 걸릴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반등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3배 레버리지가 가능한 거거든요. 한 배 갖고는 양전되기가 참 힘듭니다. 이게 또 3배 레버리지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가지고 가세요. MIDU도 어제 한 6%까지 나왔었는데 플러스 중소형 3배죠. 한 방에 하루에 그냥 쭉 내려갔죠. 하지만 또 EURL 유럽 쪽이 또 뭐 잘 버텨주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보고 투자하시는 건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예, 뭐 인생 모르는 것잖아요. 예, 그리고 경기 앞으로 금융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개인이? 예, 이건 알수 없어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특히 하시는 분들은 저는 포트폴리오가 필수다. 그래서 저는 SQQQ도 사고 있고 TIPX가 이제 VR 저기 빕스죠. 예, 팁스죠, 팁스. 팁스가 인플레이션 그 물가 연동 국채거든요. 예, 이런 것도 다 담아두고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매도 익절하고 다시 샀는데 0.5부니까 뭐 내려가면 아쉽지만 조금 더 팔아서 다시 살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실은 TQ보다 예, 또 다른 미국 쪽 지수보다 저한테 수익을 잘 주고 있는 애들은 예, 국내 쪽이에요. 여기 보시면 KRX 금연물이 예, 4%대, 5%대. 금, 어느 분들은 금 투자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아, 이거 별 필요가 없다. 여러분, 큰 수익을 내는 거엔 필요가 없지만 4.88이 적으신가요? 저는 금에 만족해요. 이 정도, 금이 이 정도 내줬다? 그러면 아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얘는 목적이 큰 수익이 아니잖아요. 안전하게 해칭하기 위해서, 달러 해칭하기 위해서 그냥 금 현물 산 거고, 여기 보시면 좀 생뚱맞은 애가 있습니다. KRX BBIT K...인데 뭐냐면 예, K 뉴딜 레버리지예요. 아, 이건 2차 전지니까 얘는 뒤쪽에서 설명드릴게요. 예, 우리가 BBIG K 뉴딜 기억하시죠? 예, 배터리, 예, 그다음에 바이오, 인터넷, 게임 해갖고 와장창 무너졌던 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사고 있어요, 최근에. 왜냐하면 4월에는 대형주가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구성하는 애들이 예, NC소프트 막 이런 애들이잖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래서 엄청나게 추락해서 완전 바닥권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희한하게 얘가 이제 한 7, 8%씩 수익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2차 전지는 예, 오늘은 제가 좀 속았습니다. 속았다는 얘기는 뭐냐? 자, 보세요. 이거 2차 전지 K 뉴딜 레버리지인데 여러분 투자자는 어떤 거 하나를 올인하시고 뭐 이럴 필요 없어요. 돈 되는 거 하시는 겁니다. 어차피 ETF 사는 방법이 다른가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수익 주는 녀석 해야 되고, 최근에 저는 한국에서 너무 많이 예, 수익을 잘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TQ는 지금은 조금 엄청 재미난 구간보다는 이제 앞으로 재미있을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상승을 해줘야 되고, 그에 비해서는 2차 전지가 조금 안전하게 수익을 내주고 있다. 그래서 섞어 하십시오. 섞어서 하십시오. 섞어서. 꼭 같이 다 갖고 계세요. 사실은 어제 이렇게 좀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매도를 또 했는데 오늘 오전에 막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매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 또 7.42%로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야, 배터리 무섭습니다. 무섭다는 얘기는 여러분 신고가 돌파했어요. 여기가 신고가였는데 지금 오늘부로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더갈수 있어요.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멤버십 안내에도 이 부분을 안내를 드렸어요. 잠깐 보시면, 자, 하루 전에 말씀드렸죠. 예, 주식은 어찌됐든 상승 시기에 매수해야지 리스크가 적습니다. 지금은 분위기 좋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 안내드린 2차 전지 관련주도 지금 막 날아가고 있죠. 예, 안내드리는 것들 많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세로닉스,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코스모화학. 다 멤버십 분들께는 안내 드렸고 매수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 2차 전지 섹터는 저항대를 돌파하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여러분 여기가 고점이었어요. 예, 지금 만 원대, 만한 300원대가 이전 고점입니다, 여기. 그런데 여기 지금 가고 있죠? 가고 있고 바로 전고점. 전고점이 9,500원대였는데 오늘 이걸 뚫었, 어제 이제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다시 음봉으로 뚫었, 떨어진 거죠. 떨어졌다가 오늘 밀어서 올려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힘이 센 거예요. 이건 가셔야 됩니다. 예, 아이고 비싸니까 팔고 나와야지가 아니라 여기를 올라가 버리면 여기까지 열립니다. 11,000원까지.
이전 고점까지 열리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까지 가서 이걸 돌파해버리면 새로운 가격대가 열려요. 그래서 물론 떨어질 수 있죠. 물론 떨어질 수 있지만 제가 어디서 투자하셔야 된다고요? 예, 바로 수익이 나는 위치에서 투자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GN1 에너지, 세로닉스 이렇게 강조를 드렸어요. 지금 흐름 좋다. 오늘 어떻게 됐냐? GN1 에너지는 2연상 갔습니다. 어제도 상한가 갔거든요. 29.9. 오늘도 또 가버렸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꽤 좋은 수익을 주었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냥 돈을 수익 안 나는 쪽에 두긴 너무 아깝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더 잘 보시면, 근데 이런 말씀은 어떤 시청자님이 여쭤보시더라고요. 미국도 많이 움직이는데 그럼 미국 급등주를 하면 좋지 않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미국은 급등을 잡기도 힘들고 제가. 그리고 세력 입장에서 한국이 훨씬 좋은 겁니다. 미국인들이, 한국은요, 그 LG엔솔이죠. LG엔솔, 아마 애플에 계산 안 해봤습니다. 그냥 이건 정확하지 않아요. 한뭐 100분의 1 정도 돈이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삼성전자도 애플의 한 10분의 1이면 아마 상한가 그냥 바로 만들걸요? 그래서 한국 시장을 못 버릴 겁니다. 외국인들이. 너무 좋거든요. 핸들링하기가. 그런데 나스닥이나 S&P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급등, 세력주 이런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위험한 걸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은 눈에 보이니까 겁을 좀, 이렇게 내려갈 때막 사는 게 안전한 것 같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 물리면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절 빨리 하고 익절 빨리 하겠다 마음 먹고 올라가시는 거 사면 괜찮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세로닉스도 어제 드린 건 아니고 사실은 한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34,000원에 사는 게 56,000원은 한 일주일 만에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LNF의 모 회사죠. 자회사가 LNF로 하면서 주가 쫙 올라가면서 아직 평가, LNF의 평가가 여기 반영도 안 됐어요. 재무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슈를 받는 건데 그럼 뭐돈못 버는 회사도 아니고 괜찮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훨씬 빨리 배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잘하게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밴드 회원님들이 이제 뭐 장이 좋다 보니까 또 여러분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수익이 납니다. 뭐 행복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진짜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 손실만 봅니다. 이런 것보다. 그죠? 이렇게 수익이 나시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주식은 여러분 노력을 배신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노력을 너무 뉴스나 지표나 이런 것만 공부하시는 데 쓰시면 똑똑해지시는데 주식에서 성과는 잘안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차트, 패턴, 이런 것들 공부하셔야 되고, 그리고 윈텍 같이 이제 조정받는 종목들도 가끔 말씀드려요. 이렇게 쭉 갔다가 조정받는 종목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죠. 여기서 매수 안 한다고요? 안 하죠? 안 하고 있다 바닥에서 이렇게 매수 딱 해서 올라가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을 별로 선호하진 않습니다. 이유는 아까처럼 GN1 에너지나 세로닉스 이게 편해요. 할수 있으면 그런 종목 물량을 늘려야 됩니다. 굳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사실 제가 이걸 반등을 노리고 들어 이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방어입니다. 어차피 여기서 수익 냈지만 갖고 있는 물량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저는 손실이 났잖아요. 그래서 물을 타준 겁니다. 전략적 물타기. 그래서 얘가 만약에 여기 20일 이평을 돌파를 못하고 내려가면 저는 바로 손절을 합니다. 이렇게 돌파 시도하다가 내려가도 손절 아니고 여기 보시면 여기 고점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저점 연결해서 5,700원 정도 되네요. 요 밑에 내려가면 그냥 손절 쳐버립니다. 이렇게 주식을 하셔야 안전해요. 그럼 또 비슷한 애가 있죠. 탑머티리얼. 많은 수익을 저는 지금 냈고 하락했죠? 겁먹지 않고 여기서 안 사는 겁니다. 그냥 안 사면 돼요. 안 사고 있다가 지금 바닥 잡으면서 도지형이 떴죠? 이렇게. 도지형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밀리는데 누가 또 밀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격이 형성된 거예요. 이럴 때 바닥이 보통 잡힙니다. 그래서 매수를 오늘 또 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갈 확률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패턴만 아셔도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종목으로만 하지 마시고
이런 패턴을 이해하셔서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게 여러분들이 주식을 잘 하시는 길이고요. 아까 BBIGK 뉴딜 말씀드렸죠. 예. 애증의 종목인데 이걸로 진짜 많이 물리셨거든요. 그 전 정부에서 막 이거 밀어버려갖고, 예, 이거 사셔라 막 이랬잖아요. 그래갖고 진짜 어마무시하게 떨어졌죠. 2,500원까지 갔습니다. 야, 진짜 치욕의 종목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락할 때 사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락하는 게 여러분, 저점은 올렸죠? 그죠? 그리고 내려갈 때 제가 사 모은 겁니다. 그러면 쌍바닥이잖아요. 이게 쌍바닥이에요. 이렇게 돼서 이게 바로 쌍바닥입니다. 근데 여기서 매도를 안 했어요. 이유는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 종목도 구성 종목들이 진짜 좋아요. 삼성 SDI 들어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너무 싸죠.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비싼 녀석들 들어있는데 저점이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사서 모은 거죠, 여기서. 그래서 지금 수익 났고, 이게 올라갈지 아닐지는 코스피랑 연결됩니다. 코스피가 올라가면 올라가겠죠. 하지만 떨어진다고 해도, 예, 지금 매도로 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구간이니까 떨어지면 다시 사 모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려갔는데 저점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예, 여기보다 높이, 한 2,900원 이상에서 저점이 형성되면 더 올라갈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트 아셔야겠죠? 네, 이렇게 차트 공부도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이 웬 말이냐가 아니죠. 지금 황금이 금입니다, 진짜. 예, 제가 바닥부터 산걸 생각하면 20%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거 하나, 예, 버리지 마시고, 지금은 내 계좌의 안전을 위해서, 예, 조금씩 다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공부고 훈련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더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내 계좌를 안전을 좀 원한다, 그럼 포트폴리오 반드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좀 밀리더라도 26.3 반드시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